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으로 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3년 6월 14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6월 14일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시하였습니다. KH-22 순항미사일 6기,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4기, 샤이드 드론 10기를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KH-22 3대와 샤이드 드론 9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두를 격추한 것은 아니라서 주요 시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소 3개 방향에서 반격 작전을 지속하여 일부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폭우와 악천후가 이어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자전 시스템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 도중 손실된 장비들을 어느 정도 복구는 해주겠지만 모두를 복구하기는 힘들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공격으로 인해 약 200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하고 사단장이 전사했다는 이야기가 한때 돌았습니다. 다만 미국 전쟁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크렘린에서는 러시아군 사단 한 개가 대멸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하이마스의 공격을 받아서 큰 손실을 입은 적도 있는 만큼 자세한 것은 정확한 소식이 나오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크판스크 방향과 크리미나 남쪽으로 제한된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7번의 지상 공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활발한 공격이 이 지역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운트 북서쪽, 북동쪽, 남서쪽 외곽에서도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m에서 500m 지역까지 진격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를 맞이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지역에 지속적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를 사실상 포위한 채로 러시아군이 방어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꽤나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네츠크에서도 마카리브카 주변에서 큰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러시아군이 소폭 전진한 모습입니다. 자포리자 방향에서도 꽤나 많은 전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포리자 남부 전선에서는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군이 이득을 보았는데요. 전날 대비 500m 정도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진격 속도는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진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이 마카리브카를 탈환하는데 성공했고요. 러시아군은 이들을 막기 위해 예비대를 추가로 늘리고 이곳에 예비대를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모든 곳에서는 진격을 실패한 모습인데요.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서쪽과 남동쪽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포리자 서부에서도 제한된 지상 공격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오키리브 남쪽으로 6km 지점과 15km 지점에서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러시아 국내에서는 러시아군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장교건 사병이건 장군이건 상관없이 총살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는 러시아군의 헬기가 크게 늘어난 모습인데요. 베르단스크 비행장에는 20대의 새로운 헬기가 배치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러시아군의 헬기가 추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헬기가 큰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사방 장비들이 파괴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헬기로 인한 파괴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곳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진격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매우 느린 상황인데요. 남부전선은 방어선만 해도 5개, 6개씩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